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A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제로가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었나요? Additive Inverse라고 했었죠. 그렇죠? Additive Inverse. Inverse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3, 제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글자가 너무 작군요. 제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3이다. 이 3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5가 여기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의 인버스는 플러스 5가 되죠. 그걸 인버스라고 이해합니다. 서로 인버스끼리 더하면 제로가 됩니다. 5와 마이너스 5를 더하면 제로가 된다고 했었죠? 3과 마이너스 3과 3을 더해도 제로가 되는 거죠. 그걸 additive inverse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의 또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a를 와 그냥 마이너스 a를 더하더라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왜냐니까 마이너스 a의 inverse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제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러면은 자 a와 마이너스 a도 제로가 되고 이것도 제로가 되니까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와 얘는 같다는 거예요.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a를 하나씩 더해보죠. 양쪽에도 a를 더하고 여기도 a도 더하고 그죠? 같은 것을 더했더라도 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럼 a 더하기 마이너스 a에서 사라지고 a만 남게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a가 a와 더해져서 제로가 되어서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것은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말이냐니까 3은 마이너스 3에다가 재차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입히게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3이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게 negative of negative is positive. 그러니까 음수를 다시 음수로 만들게 되면 positive 양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let a a가 어떤 인티저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a는 a가 된다는 거.